아기를 익명으로 맞는 황새요람, 통칭 아기 우체통을 설치한 GK카이 병원에서 모친이 비밀로 하고 출산을 하는 비밀 출산제도에 관한 연구회가 지난 1월 23일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 3월까지는 아기 우체통에 남겨진 130명의 아기들 중 62명이 모친의 고립 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해당 병원은 아기나 산모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산모가 안심하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비밀 출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지난 2014년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산모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행정기관에 실명을 제출합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16세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산모의 신원을 알 권리가 주어지는 제도이죠. 현재 일본에서는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병원은 행정기관과 합의하여 현실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